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미국 부정선거 누구 이제 점차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한국의 부정선거도 한미 동맹 인천 상륙작전으로 자 같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요. 우리는 지치지 말고 싸워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 효자동 1번지 전화 한번 해봅니다. 전화도 안 받네. 여보세요? 뭐야? 뭘또 먹나? 여보세요?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새? 그렇죠. 그럼 뭐 원래 발음도 안 좋았는데 뭐 쩝쩝대시면서 이제 이빨 어떻게 됐는데요? 그거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웃기고 앉았네. 예. 웃음은 나오네, 그래도. 그거는 치아하고 다른 문제니까 나오죠. 아,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안 보인다. 문재인 어디 갔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결정적인 지금 상황이 많은데, 불리하면 입 닫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항상 고민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생각하니 보니까 또 그런 해프닝이 나왔나 봅니다. 아이고, 겁이 이제 나지? 솔직히 목소리도 굉장히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이빨만 빠진 게 아니라 겁나죠? 저는 겁날 게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 같은 우리 그 와이프 한 분만 또 겁이 나죠. 국민보다 정숙 씨가 더 겁난다.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정숙 씨도 이제 겁이 나니까. 닥달을 하시는가 보죠? 여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라를. 난 어떻게 살아? 이제 큰일 났잖아. 이렇게 이제 그러시나 보네? 그러나 제가 대통령 하기 전에도 닥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구태여 반응이 없습니다. 아, 익숙해졌구나. 정숙 씨의 닭다리는 익숙해졌는데 왜 국민들의 그 원성 이거는 모른 채 해요. 이거 익숙해진 거야 이것도? 국민들의 그 원성도 왜? 예전하잖아요. 그 예전부터 뭐로 해? 여전하니까 제가 어떻게 상대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아유, 하다 몰라서 그저 이빨도 시원찮으시고 그러는데 닭다리 그만 뜯으시고 그냥 편히 쉬세요. 아이 그냥 빨리 시골 양산 가서 살아. 빨리 하야하고. 아 부탁할게요. 예? 그러면 청와대를 양산으로 옮길까요? 아 끊어 끊어. 아우 이거 청와대로 옮긴대네. 아 이야. 자, 이저 징글징글한 사람은 또문 변호사 말고 또 있죠. 아 국이 머리는 왜 자꾸 냉기냐? 예, 조국입니다. 아, 머리 왜 2대 8로 그냥 해? 왜 자꾸 남겨? 이봉규 박사님이 머리가 없으셔서 그러나 본데, 머리는 항상 소중합니다. 이거 뭐, 할 얘기 없으면 머리 가지고 10이냐, 국이. 아이고, 야, 그거 딸, 그 오피스텔, 그거 저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갔다고, 그걸 무단 침입죄로 검찰에 그 고발하고 검찰 송치하냐? 쪼잔하게. 아이고. 저희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 죄가 있잖아. 아버지 잘못 만난 죄, 엄마 잘못 만난 죄, 본인도 아 그런 걸저 표창장 그런 거어저 말도 안 되는 등재지 저자 이런 거 본인도 알거 아니야. 그런데 예? 그 죄지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저희 딸과 관련된 문제는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비로서 통탄합니다. 그래 저 그래야 인륜이니까 기자들 취재하면 그냥 다 검찰에 송치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치사하게. 아유 야 자유민주주의 북한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아유 야야 관둬 관둬. 아이고 머리 계속 남겨. 어? 나는 있을 때 머리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알았어. 나는 당신 저 감방에 갈 때까지 계속 깎기로 한 약속 계속 지키고 있어. 아좀나 머리 좀 길르게 좀 해줘라 좀 빨리 가라 좀. 아유 어? 잘할 머리도 없지 않습니까? 웃기고 앉았네. 야 머리 많았어. 야 아유 이제 허라벌라 끊어. 아이고 우리 저 독하기로 말하면 이분도 뭐 아주 만만찮은데
이재명 지사님, 예. 내가 님자 붙여줬잖아. 그건 다 시간방지기 그렇게 맨날, 뭐 아래 위로 사람이 없어. 내가 나이도 당신보다 위인데. 아니, 이쯤 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더 편하죠. 그러니 입술은 왜 맨날 이러는 거야? 그뭐침이 껴, 가래가 껴, 아니면 째려보고 말이야 맨날 사람들을. 그래도 제가 제 입술이요. 1300만 경기도민들이 뽑은 입술입니다. 부탁하면 경기도민이 다 당신 지지하는 줄 알아? 1300만 중에서 내가 볼때 300만 대깨문들이나 지지하겠지. 다 아니, 실망했어. 그거는 가짜뉴스죠. 제가 아니, 지사로 당선이 됐는데. 아 웃기지 마. 그러지 않아도 겁날 텐데. 윤석열 총장이 당신 다 제끼고 여론조사 1등 했어요. 뭐 이제 끝났어. 어떻게? 제가 1위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1위 해봐야, 제 개인기만큼 되겠습니까? 그 개인기가 뭔데서? 기본소득이죠. 야, 아 그게 개인기야? 아이.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경제를 합니까? 복지를 합니까? 행정을 합니까? 제가 다 해봤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예, 그 개인 저 기본소득 찾다가 나라 저다 거덜내면 당신 재산 풀어서 기본소득 해주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 저 이렇게 방송할 때도 이렇게 건방지게 하시는 분이 그저 대통령 되면 얼마나 국민을 알길 우습게 알고 건방지시겠어. 아유, 저는 째려보고.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잘하죠. 박근혜 어따 씨보다 대고 그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올려? 적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아, 그나 이 사람 큰일 날. 야,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당할 거야. 두고 보세요, 이제. 에? 아이고, 이거 시원한 우리 우파의 촌철살인, 우리 홍준표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사 끝난 지가 언젠데 지사입니까? 아, 전 지사랑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예, 참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차기 대권 주자님. 아유, 자. 김종인 그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이제 갈등을 좀 벌이나 보던데. 김종인 씨를 얘기하려면 네. 애가 또 검사 시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나오네. 그러면 또이 박사가 싫어하기 때문에 예. 애가 그만하겠습니다. 그 언제 때 얘긴데 그 자꾸 그때를 못 내지시는 것 같아. 과거를 잊으면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생에 제일 잘한 게 모래시계 검사죠? 그런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죠. 예. 그 지금 만약에 홍준표 께서 저 검찰총장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사 어떻게 할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총장이다 이러면. 내가 잤으면 성질이 불같아서 예. 바로 잡지 던지고 경제로 입문하죠. 아, 이거 봐. 정치 욕심이 많으니까 이게. 그러면 되겠어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지금.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것은 예. 저 인명권자라고 고래 그 밑에서 오래 버티고 있는 게참 용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저 홍준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예.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윤 총장의 그 똑심 아니겠습니까? 뚝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은 빨리 내 옆에 와서 정치 얘기하면서 또 정당 하나 만듭시다. 아유, 또그 얘기시구나. 내 옆으로 오라. 아, 뭐 제가 당연하죠. 한거좀 약간 이게 과대망상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과대망상이 아니고 내 옆으로 다 오래. 문재인 씨가 예. 대통령 될때 내가 2위를 한 사람입니다. 아, 그때 그 진짜 이겨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져가지고. 참, 내 옆에 안철수가 있었어요. 또 안철수 핑계 대시네. 아. 안철수가 그렇게 튀어나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수 우파의 또 중요한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큰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달라는 분탕질 그만하시고 잘 해달라는 부탁드릴게요. 홍준표 대권 주자님. 하하 참.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해요. 에이, 큰일 났어요 하시네. 아유, 끊겠습니다. 아, 홍준표 대표의 이제 형님, 우파의 그 대통령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MB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공교롭게 전태일 50주기를 맞았는데 요거는 우리 또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전태일 동상도 세워주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참 그때 큰일 하셨는데 오히려 우파들의 반발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 보수 우파 이 진영에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네. 저도 옛날에 그 과거에 운동권을 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예. 그때 이제 살펴보기로 제가 젊은 시절에 생각해보니까 예. 전태일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 어? 뭐 그냥 뭐 지금 뭐 586처럼 새 파이프 들고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 써가지고 공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마지막에 좀 비극적으로 좀 했지만은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반대가 있었으면 제가 동상을 지어가지고 국민통합에 제가 일절을 했죠. 아 예. 아니 우리 저 MB 대통령께서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신다면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역사는 예, 흘러갑니다. 아. 그리고 역사의 심판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 옳은 게 있으면 옳은 길로 가고 예. 실패한 게 있고 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수사를 해서 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자고 우면하지 마라. 아, 그렇게 MB 대통령 말씀대로 좀 에, 윤석열 총장이 용기를 가지고 싹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뭐 자고 우면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진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이 저 총기는 그 여전하시네요. 그 저 감옥에 계셔도 예 그렇죠.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아유 깜짝이야. 네. 아유 깜짝이야. 이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쳐들어오고 그래. 오이 맨날 쳐 드시면서. 철수 씨 웬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안녕 못해요 당신 때문에. 아유 제가 대권 주자 아닙니까? 대권 주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서울시장도 나간다는 그 슬쩍슬쩍 그 뭐 연기 피우고 뭐 하는 거예요? 철수했다 안 했다 뭐 안 철수했다 강철수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런 시시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뭐 뭘 따져야 돼?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뭐 때문에 흥분했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 뭐 빤한 소리를 왜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냐 대통령이냐 따지는 것은 정말로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그래 저 뭐 하여튼 뭐 부동산 그 저 경제 좀 안 되니까 뭐 전셋값 이런 거 뭐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되면? 아 그야 당연하죠. 제가 전셋값을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어,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뭔데요? 어떻게? 그 부동산 위원회를 열어야겠죠. 에이, 그 빤한 소리 하고 앉았어. 빤한 소리라뇨.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부동산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또 빤한 소리야. 회의하는 건 누구는 회의 안 해? 문재인은 회의 안 하냐? 맨날 회의할 텐데. 다시 한번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아 이거 맨날 들으라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또 빤한 소리. 맨날 국민들 위한 되는 방향으로 간대. 저 철수해라 이제 그만. 아. 그래서 부동산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에이씨, 아주 레코드를 틀어놨냐? 아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는 무슨 여보세요? 끊어버려. 이씨. 무슨 빤한 소리 대준다는 소리가 지가 정치 무슨 대가인. 아이고 성대모사. 아,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아, 성대모사일 뿐. 네, 정치 코미디니까요. 시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에, 우리가 뭉칩시다. 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다. 마치겠습니다.